한국 선급이 선박 검사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선박을 드론을 이용해 검사하면 검사원이 직접 볼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체 높은 곳이나 위험한 곳을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돼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국 선급은 지난 5일 거창대학 산업협력단과 원격 선박 검사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선급 최종훈 검사본부장은 드론이나 수중 드론이 촬영한 선박 영상을 보조 자료로 이용해 기존 검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